안녕하세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또 추워요. 맞아, 추워. 날씨가 너무 변덕적인 것 같아요. 하늘을 보시면은 진짜 되게 좋아요. 아, 이거 멍싸운 거 같아. 아, 네네네. 더블 에스프레소 프라페, 카라멜 시럽 잔뜩이랑 휘핑크림 추가를 하고. 사실 이번 코드는 셀브가 드신 거 같아요. 저는 단 거를 못 먹습니다. 저도 단 거 못 먹어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부끄러워. 이제 스트링이 되지.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동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아, 누르기 예. 진짜 힘드니까 144, 빼는 거 죽여! 진심으로 말을 걸면 다정하게 말을 걸면 화가 난다. 그렇지, 잘했어. 너무 잘해버리면 못하는 걸 해. 미는 아이. 밥. 밥. 내도 오케이. 이번 날 이길 것 같아. 놀려요. 할 수 있어. 오늘 이 코다 마스크가 없었다면 전 집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점점 느는 것 같던데요? 하면 네, 지금은 이제 한번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도 떨리지 않습니다. 반짝이는 워터멜론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반짝이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서울은 박수입니다. 사랑해주세요. 네, 새로운 멤버입니다. 아까 그 잼 아직도 유효한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첫째, 사정이 있어서 마스크는 절대 못 벗어요. 둘째, 제가 내년에 고3이라 시험 기간은 공부에만 집중해야 돼요. 셋째, 제가 가정 환경이 좀 독특해서 음악보다는 학업보다는 가족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그래도 밴드 멤버가 될 수 있네요. 까볼게요. 오케이. 버틀맨은 슈가 맞으시죠? 제 마음을 아주 살짝 조금 살포시 많이 해줬습니다. 자리까지 안전하게. 잘했어. 그 아이스크림 있어? 처음에 짜라는 거. 와, 너 거기 딱 서. 컷.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가는 거 가는 거 맞아. 야 이놈아! 어, 그래. 이 가서 망어들여도 가는 거 가는 거 맞아. 야 이놈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요. 많이 친했어요. 어제 앞에서 대본 보고 같이 러닝했어요. 메이킹 두려워하지 마. 나갔습니다. 이렇게 쓱 나타났던 거. 여기를 이렇게 딱 잡고. 한번 해봐봐. 아, 해봐봐. 세훈이 이거 이세장 입학 주최자고 내가 그 이세장 떨인데? 이거 이렇게 잡는다. 쭉 잡는 게 있고. 재밌는. 돈 안 돼요. 세경 왔어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비브라토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뭘로 보고 진짜 내가 초대했어? 따라오세요. 제가 먼저 가서 컷! 자 컷! 그 원래 친구가 되려면 서로 내가 이런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연주를 선보이려면 얼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까? 나는 너랑 사는 세상이 달라. 열렸어. 컷! 아니 열렸으면 빨리 도망가야지. 앞에 서있어. 보통 이렇게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유로운 릴렉스. 네. 이게 나아요? 아니면 이게 나아요? 제끼는 게 나아요? 네, 제끼는 게 팬들이 다 괜찮다고 멋있다. 그 밴드 이름이 첫사랑 기억 조작단이었나? 줄여서 사기단이라고 더 많이 불렸어요. 이 안 하던 거랑 떨리던 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차 락밴드 와이브의 보컬 윤도현입니다. 아주 재밌었고요. 좀 긴장도 되고 드라마 출연 까메오 몇 번 해봤지만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음악하는 캐릭터니까 어느 정도 싱크로율은 맞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반짝이는 워터멜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또 드라마 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워터멜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려훈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경찰관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말해! 너희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쫓아나 빼지 말고 말하라고! 죄송해요.
된다고. 내가 안 울렸어요. 운전자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 손 소리가 너무 큰지 안 들어가는 게 좋으실까요?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아니, 뭐가 지금 대사리 하는데. 운전자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농인분들이 이제 언어를 하는 거니까 원래 저는 청인으로서 말하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좀 달라요. 되게 새로운 편하게 그 일상처럼 좀 연기지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배움이나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습득이나 기간 역량이 아직 많이 안 되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한다 해도 아쉽고 좀 속상하고 그런 게 좀 있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화통역사 역할을 맡은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농아인 파이팅! 반짝반짝! 감사합니다. 너는 아빠 트로피로 살기 싫어. 난 통역사가 아니야. 화재경보기도 천사도 아니야. 처음부터 맞아줬어. 네. 싫어. 안 가. 이제 너는 아빠 트로피로 살기 싫어. 난 통역사가 아니야. 화재경보기도 천사도 아니야. 그냥 나야. 수어에, 음악에, 노래에, 악기에, 연기에. 아버지 닮아서 잘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손님. 전 이 가게 마스터입니다. 이 전표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곤란해지세요. Viva la vida! 문 닫고요. Viva la vida! 후배님한테 홀려 들어갔습니다, 마스터. Viva la vida! 마스터 하우스. 이 모든 악기들과 음악의 영감. 바로 이곳이 마스터의 공간입니다. 과연 제가 어떤 화력을 펼칠지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하나가 마치 시대를 거꾸로 온 듯한 이 디자인. 똥땅땅 똥땅 똥땅 똥땅. 이것은 카운터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로 활동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악기를 수리하는 곳이죠. 이쪽은 제 응급실입니다. 여기서 쉬죠. 자, 그럼 신기하죠. 그럼 안녕. 윤동진 씨? 밴드 첫사랑 기억조작단의 프론트맨 하이찬입니다.